자,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나오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노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, 노래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여자, 이윤경 인사드립니다. 예. 아, 지금 나와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어제, 뭐 예의를 가르치는 데 계신가 그런 모습이 드네. 뭘 하시는? 네, 초등학교 교사입니다. 아이고, 예예예, 아유,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. 박수 치십시오. 예, 좋습니다. 근데 요새 선생님들 그 뭐 어려운 놈들 많겠지만 네. 학 몇 학년 다니세요? 저 지금 현재는 2학년 다닙니다. 2학년, 네. 아유 그래요. 뭐 이제 정말 참 선생님의 말씀만, 선생님은 정말 어디 가서 쉬시도 안 오는 줄 알고 자라는 학생들 아니에요? 네. 예. 근데 요새 뭐, 애들은 그렇지도 않아요. 요새 그렇지 않아요? 네. 선생님하고 같이 놀려고 그러죠. 놀려고 그러죠. 네, 네. 맞아요. 또 놀아줘야 되죠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물론이죠. 예, 또 자라는 새싹들입니다. 네. 그래서 정직하게, 건강하게, 네, 네. 열심히 자라라고 가르쳐 주시죠. 네. 네. 노래는 무슨 네. 노래? 신사동 그 사람 하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신사동 그 사람.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마음 났던 그 사람 내려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위해 시간은 사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봐 아, 잘 들었습니다. 다정한 두 친구 인사하세요. 중구의 오무 신해찬 박찬학입니다. 밤만 잘 먹더라
의사는 이 세상에 유태석의 도패 빨간 얼굴이 많아지는 나는 나름 좋겠네.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기쁨 희망 삼아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나는 나름 좋겠네. Yeah!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며 사는 게 되지. 부를 노래 선곡들을 참 잘 하셨네요. 자,